자, 7회 복동이 철학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 형태 좋죠? 구체적인 질문 형태를 써준 거 좋았고, 이 부분을 지금 보니까 버크민 형식의 행정 규칙의 법적 성질이죠, 여기는? 행정 규칙인지는 사실은 문제점에 쓸 내용이었네요. 자, 뭐 나머지는 아주 구도도 좋고 잘 썼어요. 영업정지 처분의 법적 성질, 조문 활용하는 거 아주 좋네요. 조문 활용하는 거꼭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논의 실익을 쓴게좀 특이했어요. 논의 실익을 자기만의 언어로 조금 바꿔주면 더 좋아요. 사안의 해결도 잘 됐고. 여기는요, 처분이 소멸했는지 협의 소익이 오히려 좀 약간 큰 목차로 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 좀 싶기도 한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그냥 똑같이 쓰는 천편일률적인 답안지보다는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처분이 소멸했는지에 관해서 쓰고, 날짜. 우리가 날짜 기산할 때 행정기본법 쓰기로 했죠. 여기에 썼네요. 아주 잘했습니다. 행정기본법 꼭 언급해야 돼요. 가정적 제재처분의 규정. 이거에서 저는 배점을 좀더 주고 싶네요. 정확히 포섭을 해서. 그리고 나서 논리 연결하면서 불응이한 가중적 제재 처분의 경우에 이 위험을 어떻게 보면 구체적 현실적 위험으로 보면 논리를 어떻게 잡는다고 했죠? 논리 자체가 법규 명령으로 보면 대조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장래 가중적 제재의 위험은 법률상 위험이 되고 뭐가요? 장래 가중적 제재 처분의 위험이 법률상 위험이 되니까 이걸 제거할 소익을 인정하는 거죠. 과거의 행정규칙으로 봤을 때는 대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내부적 기준에 불과하니까 대외적으로 국민에게 장래 가중적 제재 처분이 나올 이 위험은 사실상 불이익에 불과한 걸로 봤죠. 사실상 위험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런 사실상 위험 불이익을 제거할 소익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변경 전 판례였던 거고 지금 얘가 변경된 전원 합의체 판결의 이게 소수 의견. 다수 의견은 법적 성질을 불문하는 거죠. 법적 성질을 불문한다고 썼지만 정확하게는 행정규칙으로 보더라도 이런 말이 숨어 있다고 했어요. 결국 내부적 구속력에 의해서 담당 공무원은 이런 행정규칙에 따라 대외적 처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으로 봐야 된다. 구체적이고 현실적 위험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할 소익이 인정된다. 이게 전합 다수 의견. 전합 다수 의견. 이게 전합 소수 의견. 얘가 변경 전 판례. 뭐 학설 다툼 이름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논리를 정확히 기억하세요. 장래 가중적 제재 위험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서 그것이 법률상 불이익으로서의 위험인지 이게 결정되는 거고. 그리고 처분 기준, 불형이라든가 이런 불형 별표의 처분 기준의 법적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좀 바뀌었는데 최근에 전원 합의체 판결 다수 의견에 따라서 지금은 처분 기준을 이제 불문하는 걸로 바뀐 거죠. 그 정도만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안 같은 경우는요. 사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였는지를 오히려 소익도 논의하니까 처분의 소멸 여부와 소의 이익. 뭐 이렇게 목차를 좀 바꿔주면 어떨까 싶으네요. 이런 거쓴 거는 아주 좋았어요. 다음은 시행규칙 별표 15. 여기는 사법심사 방식 좀 압축적으로 잘 썼네요. 주장의 타당성 여기에 배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많이 써야 된다고 했죠. 목차 아주 구체적이고 좋아요. 그리고 비례원칙, 뭐 수권 목적. 재량권 불행사 혜택 관련 판례 쓰고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도 재량 수권 규범의 그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죠. 상당히 잘 썼네요. 정말 나무랄 데가 없이 잘 썼어요. 아까 목차만 조금만 바꾼다면 특히 불행위한 가중적 제재 처분 경우에 어떤 목차 구성이나 이런 것이 천편일률적인 다른 답안지하고는 완전히 부각되는 그런 좋은 답안지였습니다. 아주 잘 썼어요. 다음.
대적고소 인정 여부, 학살 판례, 그렇죠. 영업정지 처분의 법적 성질, 부작위 하명, 그렇죠. 재량행위 이제 이게 이제 의미가 있죠. 소액의 일반 논수고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은 언급은 해줘야 돼요. 이미 소멸한 처분도 이런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서 소액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처분의 소멸한 경우 소액이 있는지 이런 구체적 목차 상당히 좋네요. 문제점에 나름대로 내용을 썼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쓰면 문제점이 돋보입니다. 너무 일반 논만 쓰지만 않는다면. 들여쓰기를 조금 해서 목차가 좀 구분이 되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양가로를 좀 안쪽으로 넣는다든가. 너무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좀잘 눈에 안 들어오네요.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고 기타 소용 요건을 검토했네요. 다음. 뭐이 쟁점은 사실은 모법의 취지에 반하는 죄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많이 논의가 됐지만 최근에는 논의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최근에는 가중 또는 감경 규정이 다 입법화 됐거든요. 보통은 이 논의는 가중 감경 규정이 없을 때 논의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소음 적합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모의고사 문제에 있어서 일단 내기는 했지만 너무 깊게 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목차 구성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장의 타당성, 뭐가 문제가 되는지 이런 식으로. 자, 이 논의는 그런데 실전에 나올 만한 그런 적합성은 좀 떨어지니까 이건 생략해도 상관없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주장과 관련해서 제한적 심사 방식 쓰고 사실혼인으로 들어갔네요. 이건 이제 언급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재량권 불행사는 관련 판례를 꼭 써줘야 돼요. 관련 판례. 판례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아주 잘 썼어요. 다들 고득점 답안지를 쓰고 있네요. 버크맨 형식의 행정 규칙, 종례 문제점 부분을 이렇게 썼고 법적 성질, 버크맨 대적 구속력 여부 이렇게 옆에다가 써주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또는 법규명령인지 여부. 들여쓰기나 눈에 딱 들어오기 쉽게 많이 썼고, 법쓸 때는 이렇게 좀 눈에 띄게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자. 뭐, 번호 쓰지 말라는 분들이 있는데, 확실히 번호를 쓰니까 채점하기는 쉽네요. 뭐, 쓰지 말라는 분이 있는데, 쓰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판결서처럼 쓰라는 얘기예요. 판결서처럼 써야 되기 때문에 판결서에서는 요건에 맞게 뭐 번호 붙이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요건 또는 뭐 학살 같은 거쓸 때는 번호를 쓰더라도 나중에 포섭할 때는 마치 판결서 쓰는 것처럼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건데 사실 뭐 채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주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걸 쓰지 말라 이것도 좀 우습긴 한데 뭐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쉼표를 크게 찍어서 눈에 띄게 좀 해준다든가, 소액 일반론, 회복되는 법률상이 소멸했더라도 소멸한 처분을 다툴 이익이 있느냐. 만약에 이미 소멸한 처분의 유법성이 확인된다면, 상같이 장래 가중적 제재의 그런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럼 장래 가중적 제재의 위험이 뭐냐? 대적 구속력이 인정될 때안될 때, 또는 법적 성질을 불문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쓰는 것이 핵심이겠죠. 논리를 머릿속에서 정확히 잡아줘야 돼요. 행정기본법. 잘 썼어요. 행정기본법 쓸때뭐 이런 것들 좀 언급을 해주세요. 자, 그 언급을 할때이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꼭 해주려고 노력하세요. 소익이 있는지 여부, 가중적 제재 위험. 자, 그러니까 논리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처분이 이미 소멸했어. 소멸한 처분을 다툴 소익이 있겠느냐. 즉, 소익과 관련해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겠느냐? 결국 장래 가중적 제재 위험 때문에 있다는 거죠. 그럼 장래 가중적 제재 위험이 있다는 걸 먼저 검토하고, 근데 장래 가중적 제재 위험이 법률상 불이익이냐, 사실상 불이익이냐, 또는 법적 성질을 불문하고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냐는 사실은 처분 기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다만 최근에 판례 태도에 따르면 이 처분 기준의 법적 성질을 불문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최근 판례,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인 최근 판례에 따르면 처분 기준을 논의할 실익이 없어진 것이지만 종례 논의에 따르면 처분 기준에 따라서 장래 가중적 제재의 위험의 성격이 규명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위험에 불과하다. 사실상 불이익에 불과하다. 그럼 소익 인정 안 되는 거예요. 법률상 불이익이면 당연히 인정되는 겁니다. 최근 판례는 법적 성립을 불문하고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기 때문에 인정된다고 본 거죠. 그런 논리를 잘 잡아야겠어요. 첫 번째 주장의 타당성. 이거는 이제 실전에는 좀안 해도 된다고 했죠. 주장의 타당성. 주장의 타당성이 뭔지 옆에다가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라도. 만약에 옆에다 이렇게 적지 않을 거면 1번에서 주장에 관한 내용을 좀 써주고 사안의 경우 이렇게 써야 돼요. 그게 좋습니다. 안 되면 뭐 문제점을 쓰든지 안 되면. 왜냐면 그냥 이렇게만 돼 있으면 뭐다좀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목차를 많이 쓸 필요는 없는데 좀그 읽는 사람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좀 써주면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상대방 읽는 사람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어쨌든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지금 답안지는 거의 뭐 다들 완벽하네요. 이 정도 되면 이제 6, 70점대. 물론 상대평가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답안지하고의 차별성은 좀 있겠지만 논의 실력 같은 거, 포섭 능력 이런 걸로 봤을 때 상당히 우수한 답안지들입니다. 역시 한 중반 넘어가니까 이제 답안지 실력이 무리에 오르네요.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